16페이지에 14번부터. 연습 문제. 자, 곡선 y는 x 최제곱 위에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이 점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몇 배인지 구하여라. 그림상으로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림이 좀 어려운데 그래프를 그렸어. 그렸어. 근데 이런 거야. 여기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아서 접선을 그렸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았어. 그런 다음에 저기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겼잖아. 여기 하나 생겼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접선을 그리겠다는 이게 이렇게. 그럼 얘 기울기가 이거에 몇 배냐 물어보는 거야. 되셨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점을 잡을 때 그 점을 0을 빼고 잡아야 돼요. 0에서는 교점이 또 안 생겨서 또 다른 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얘가 지금 y는 x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를 여기 a, a의 세제곱이라고 잡자. 여기. 그러면 기울기 구해야겠죠? 2분하면 3의 x 제곱이에요. 여기의 기울기가,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3의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노란색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되죠. y-a 세제곱은 기울기 3a 제곱에 x-a 형태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y는 정리하면 3a 제곱에 x. 마이너스 3a 세제곱에다 넣어놓으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 점. 이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풀어야 되냐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얘랑의 교점이 필요하죠. 여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 x 세제곱이랑, 3a의 제곱의 x 마이너스 2a 세제곱의 해를 구해야 돼. 그래야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넘겨야 이쪽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의 x 플러스 2a 세제곱은 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a 넣으면 없어지죠. 저거를 조립해 먹어야 할 거예요. a 여기는 1 0 마이너스 3a 제곱에 이렇게 여기서 a 그럼요 1이죠? a 에요. a 제곱이고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2 세제곱에서 0 비슷할게요. 그럼 얘가 이 부분의 대기를 x-a에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요. 되고. 이거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콤마 마이너스 8a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가 뭐예요? 이 빨간 녀석의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2a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는 네, 12a 제곱입니다. 몇 배예요? 4배입니다. 그리고 15번을 보죠. 이따가 아마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차함수 그래프의 성질도 하게 될 건데 그때 가면 또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15번 볼까요? 15번. 자, 좌표평면 위에 곡선 y는 x제곱 위에 1,1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 그 다음에 a1, a, 이것도 무한대요. 좀 없애주지, 좀 참. 점마식까지만 구합시다. a1을 집어넣을 때 a1의 a1의 제곱에서의 접선을 x축과의 교점을 좌표를 a2, 우체로. 이렇게. 계속 접선을 잡을 때마다의 x좌표를 잡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디까지 갈 거냐.
처음 시작은 이러해요. 여기가 여기인데 요 점에서의 적선이 있죠. 여기 1분 마이너스 맨 처음. 그럼 적선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밑에 x축과의 교점 여기가 a1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여기다 표현. 여기가 a1, a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적선을 또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a2.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적선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시일까요? 그래서 a1 한번 구해볼게요. a1. 이 노란색 적선을 해봤는 형식이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 6일 지나니까 이 노란색의 적선을 해봤는 형식은 y-1은 2의 x-1이에요. 이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A1이 1분의 1인 거죠. 그쵸? x절편이니까. 이게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구할게요. 그 다음에 h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를 확대시킵니다. 확대해서,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접선을 잡았어요. 여기가 an, an의 제곱인 형태죠. 여기에서의 접선을 이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 다음 좌표가 여기가 a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한번 그려보자. 점하신 거. 그럼 뭐 그 다음에 극한이야. 안 배워서 못하지만 an만 보면 나중에 배워서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도 안 빼는데. 자, 그럼 여기서 y가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잖아요. 그럼 x가 an일 때의 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x가 an일 때라서 기울기가 2의 an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흰색의 적선의 방정식은 이게 되죠. y-an의 제곱은 기울기가 2의 an이고 x-an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걸 테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2의 an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x절편인 얘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이에요. 일반항 a. 극한을 보내면 0으로 갑니다. 그건 우리 몰라도 돼요. 저기까지만 봅시다. 정하시까지. 16번 16번 안 해주셔도 돼요. 22번 보죠. 22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잔잔한 바다 위에 A 지점에서 A의 해수면과 45도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쏘아올린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A 지점으로부터 300km 거리에 있는 B 지점으로 떨어졌답니다. 이 미사일이 올라간 해수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를 구하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려나. 이거를 그래프로 그냥 그릴 거예요. 그래프 나타내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어떤 2차 함수를 그릴게요. 거기 포물선이라고 했잖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근데 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죠. 이렇게. 근데 이게 포물선의 일부인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의 일부. 여기는 안 그리는 거지. 해수면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선생님, 일단 여기를 0,0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300이네요. 300,0으로 잡죠. 이렇게. 그,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C 이유겠죠. FX를 잡았어. 이 2차 함수, 포물선입니다. 앞에 A가 있겠죠. 그러면, 0을 지나고 30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300. 이거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A를 모르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돼있냐, 봐봐, 거기. 응. A 지점에서 45도만큼 쏘버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 여기가 45도입니다. 저게 내가 얘기했던 그 미분의 개념이에요. 저 점을 지날 때 방향이 이렇게 쏘는데, 원래 중력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날아갔겠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중력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점에서의 쏠 때의 방향이 45도라는 건, 그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45도라는 얘기예요. 기울기는 탄젠트 45도니까.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F 플라잉 0을 하면, 걔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분의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저 점에서의 순간적인 방향은 45도였다. 하지만 꺾여서 이렇게 그려졌다. 아니. 그러면 얘가 ax제곱에 마이너스 300ax니까 미분을 해. 그럼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2ax 마이너스 300a.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00이 얘가 2. 따라서 A가 누굽니까? 원무하는 거야? 최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와 빡세겠는데? 그럼 FX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00 1에 x제곱에다가 플러스 넣으니까 x 이렇게 되네. 최고지점 잡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딱 중간이겠네. 최고지점 여기 150이겠네. 그러면 150을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는 게 나와야 되나? 오호 그래도 뭐 어렵네.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300분의 1 하고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곱하기 150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150하고 이게 편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네, 70.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가 45도로 쏘아올랐다는 게 저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 미분계수가 1이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23번인가요?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 자, 함수 fx가요 x 세제곱이에요. 그럴 때 쓰잘데기 없는 문제도 자, fa 플러스 h는 fa고요. 그게 플러스 h하고 f 플라임의 a 플러스 세타 h 형태인데, 되게 옛날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있대요.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평균값의 정리. 무슨 얘기냐면, 유식을 만약에 h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한 셋을 구하면 이거는 좀 넘기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형 그게 f 프라임의 a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fx를 구간 a부터 a 플러스 h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에 평균 변화율과 이 사이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한 미분계가 같아지면 세타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한 평균값 수정리에 C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대신 여기는 문자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해보자 뭐. 뭐가 다긴 한데. 자, 여기는 H분의 이렇게 쓸게요. 이쪽은 가져와서 이거잖아요. a 플러스 h의 세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뺄 거예요. 그러면 h분 3a제곱 h 3a의 h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h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a세제곱은 없앴어요. 그러면 3a제곱에 3ah h제곱 그러냐. 네, 미분해요. 미분하면 2의 3의 x제곱이죠. 그래서 미분한 데다가 세타 h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3의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니까 얘가 3의 a제곱, 6의 세타 h, 3의 세타 제곱의 h. 어, a 없다. a 세타 h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그때는 이거잖아요. 써볼까요? 여기 3의 a 제곱, 3의 a h, h 제곱이 3의 a 제곱, 6의 a 세타 h, 3의 세타 제곱 h 이런 형태. h는 제곱 없어요. 어, 이렇게 되죠. 되게 더럽게 나오네.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H를 지우세요. 네. H를 지우면 이렇게 되죠. 3A 플러스 H는 6A 세타 플러스 3 세타 제곱 A, 아니, 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럽게 나와요.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곱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제곱을 풀면 안 되겠다. 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서 저거를 3의 a 제곱에 3의 a h 이렇게 쓸게. 그다음 3으로 나눠. 그러면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은 a 제곱에 a h 3분의 1의 h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세타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예 이렇게 되죠. 내가 여기서 지금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를 빼고 세타를 나눠요. 근데 세타가 여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상관없네. 상관이 없죠. 잠깐만. 자, A가 0보다 크다고 써있군요. A가 0보다 크고 H도 0보다 크죠. 세타가 다 0보다 크니까 양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호를 떼. 그러면 세타 H는 루트 A제곱에 AH 3분의 h제곱 빼기 a가 되죠. 그 세타는 h분의 루트 a제곱 ah 3분의 h제곱 마이너스 2 여기 1번 이걸 가져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세타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세타 리미트 h0으로 갈 때 h분의
그렇게 되죠. 그럼 0분의 0거리거든요? h가 0으로 가면. 그래서 유리와 h 부터 a제곱에 ah 3분의 h제곱에 a가 되고 위에는 a제곱을 뺐으니까 ah 3분의 h죠. h를 하나씩 다 섞게 해서 그 다음에 h를 여러 번 보내면 여기가 날라가고 a가 나오는 상태가 2a가 되고요. 위에는 a만 나와. 자, 곱선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 위에 전 p a, b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fa라고 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약간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a, 그 위에 있는 점 A, B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A, B로 잡았잖아?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랑 수직인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요. Y절편이나? Y절편이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를 FA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접선의 방정식만 잘 구하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a 제곱 플러스 1이 b죠. 이렇게 b는 9에 났고 그다음에 미분하면 2x 미분하고 x가 a니까 여기 2a 여기 기울기 이 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기울기 2a에 x 마이너스 그러면 y는 2a의 x 마이너스 2a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가 fa 근데 뭐하는거야? 극한을 a를 0으로 보내면 1이겠죠. 적선의 방정식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6-3
자, 복선 y는 3차예요. x4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얘는 a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이 점에서의 접선과 x축 두, x축과 y축 둘러싸인 두의 넓이를 구하라는 a값에 관계없이가 나오면 뭐? 상등식 그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이렇게 0이 되겠지. 상등식을 항상 이렇게 돼요. a에 대한 뭐 문자에 대한 상등식이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a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럼 이런 정리를 해볼까요? ax제곱에 2ax xa a로 묶을게요. 여기 일단 a로 묶으면 a의 x제곱 2x 1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씁시다. x3제곱 x5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0이고 얘도 0이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는 y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3인가요? 그러면 접점이 여기 있는 거지. 마이너스 1,4. 돼요? 접점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저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됩니다. 미분해볼까요? 3x제곱에 2a 2a 플러스 1. 미분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오 떨어지네요. 6집이니까 4에 이거죠?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y는 4x 플러스 7이 됩니다. 지저분하고 좋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 7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하고 그러네. 지저분한 부분. 자, 있고요. 그 다음에 7-4. 보겠다는 건가 보겠다는 건가. 7-3 한번 보죠. 3차 함수 fx가 3차래요. 누가 3차 함수 fx가 limit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근데 얘가 등호 limit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가 둘 다 1이 돼. 이거를 만족할 때 x가 0에서의 접선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3차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f1이 0인 거랑 F2가 0인 거. 이거 볼 수 있죠. 분모 분자. 0으로 가는 거. 여기 0으로 가고, 여기 0으로 가니까요. 여기도 0으로 가고,
바꿔도 되잖아요. 리미트 보세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1이라고 써도 되죠. f1이 0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f2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건데 둘 다 1이네. 고민이 되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1이 0이면 2가 0이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fx를 x-1, x-2,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봤어요. 너무 어렵나?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썼어요. 앞다리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 x-2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x-1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x-1, x-2에 a. 여기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죠. 아, 여기다가 1을 넣자. 뒤에 가서 날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죠. 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죠. 날라갔죠? 날라갔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1이네요. 요거를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 뺄까요?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x-1, x-2, ex-2입니다. 그럼 0에서의 노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f0은 얼마예요? 0, 0,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f'에다가 0을 넣읍시다. 오, 여기다가 0을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2a 이렇게 되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b니까 9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숫자가 고 13이네요. 그래서 y는 13x 마이너스 6. 그 다음 11-2 11-2를 보면 점이 마이너스 1,4에서 밖에다 놓은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의 접선의 기울기가 u에서 u. 접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 곱하기 b를 구하여라. 기울기가 유리수래요.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접점 t, t의 3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미분을 먼저 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됩니다. t일 때니까 y 프라임 x가 t일 때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가 안 나오는 애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든. y 마이너스 c 장난인데 t의 3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랑 좌표까지 다 구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해? 네. 유점을 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다가 4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t의 세제곱 5t제곱 마이너스 6t는 좀 더럽더라도 해야 돼요. 마이너스 3t제곱에 플러스 10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t제곱에 마이너스 6t가 됐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깁시다. 계산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2t의 세제곱 얘랑 얘랑이니까 여기는 7t제곱이 나와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얘랑 얘죠. 마이너스 6은 그냥 지우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10 이제 해야 돼. 저기 앞에를 2t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그래서 t가 t 마이너스 1하고 2에 t 제곱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t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좋아. t가 1 또는 꼴마 루트 5가 나올 건데 꼴마 루트를 여기다 넣으면 기울기가 유리수가 안 돼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 기울기가 유리수가 안 돼요. 그렇다는 건 기울기의 유리수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t가 1대밖에. 이해되셨나요? 적선해방 정식 뭐 할까요? t가 1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이게 적선해방 정식이니까. 이것도 1이네. y. 마이너스. 1이면은 2죠. 맞지? 1. 그 다음에 저기다가 1이면 마이너스. 기울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3번 볼까요? 네, 저런 적선해방정 형식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분명. 12-3번. 자, 3차함수 fx가 이거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래요. 이 두 접선과 곡선 y는 fx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들을 x좌표에 합을 구하랍니다. 다시 원점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다. 이 두 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 합이에요. 근데 얘가 0, 0을 지나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왜 접선이 두 개예요? 이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 원래는 그래프를 좀 그려야 이해가 잘 되는데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못 그리는 상황이라 아직은 그려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x 플러스 2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래프가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선생님이 일단 내가 대충 그리는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여기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숫자 크구나.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요. 하나.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접선이 이게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접선이 하나 더 어떻게 그려주냐면 원점에서 그은 거죠. 원점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빼고 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 좌표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 3차원 저거는 그냥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를 아니까 그린 거고 모양은 그렇다는 거야. 원점을 지나고 곡선 y 넷플이 접하는 직선 두 개 왔잖아. 이거라는 여기서의 접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접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돼요? 그럴 때 두 접선과 곡선 y나 fx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이니까 하나는 여기 접선이고 하나는 여기 접선일 때 여기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야? 0,0일 때 접선을 구하고 걔랑 fx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0,0에서 근 접선을 구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식이 더럽다는 얘기죠. 1번. 0,0에서의 접선. 그러면 미분부터 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플라인 x0인데 3이잖아요. 그럼 길이가 3이고 원점 지나니까 이 접선 노란색은 y는 3x예요. 이게 1번. y는 3x. 그럼 y는 3x랑의 교점이니까 fx랑 교점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3x가 3x니까 지워요. 그러면 x제곱에 x-3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여기가 3인 거야. 두 번째. 이건 이거예요. 0,0에서 근 접선 fx에다가 근 접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좌표를 접점을 여기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접점을 2콤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 여기서 붙여야 돼. 기울긴 여기 있네. 그래서 f 플라인 t를 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빨간색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 지금은 저게 y는 0이 나올 건데 해보면 이렇게 되죠. 빨간색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그래도 우리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편해. 엄청 편해. 그리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니까. 얘가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가 되는 상태가 되죠. 저 빨간 근데 얘가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 0,0. 넣으세요. 우리가 0.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t3제곱 3t제곱 마이너스 3t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마이너스 3t 지워지죠. 저쪽 넘길까요? 그러면 2t의 세제곱이고 얘가 넘어오면은 이렇게 떨어져? 이상한데? 아까 내가 계산한 거랑 다른데 뭐지? 넘어오기 좀 되나? 피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닌가? 이게 맞다고? 맞구나. 상관없네. 그림이 저 형태가 아니군요. 선생님 계산을 잘못 했네.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3t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t제곱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접혀야. 이상하다. 나 뭐 잘못했지? 미분한 것도 맞고 t일 때도 맞고
맞는데 뭐지? 왜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죠? 밖에서 못 먹는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맞나? t제곱에 2t 마이너스 3은 여기 되는 거고 t가 0이거나 또는 2분의 3인데 t가 0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저게 나와요. 원래 그게 하던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얘가 맞겠죠. 2분의 3 맞아요. 그럼 t가 2분의 3을 넣어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이게 또 2입니다. 계산으로 죽일 일이 있구나. 아니요, 저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좌표니까? 접점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넣고 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접점이에요. 저기 접점이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프가 저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가 0,0이면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2면 이렇게 만나는 거고 여기 3인 거고 하나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접점이 2거든요. 그러니까 원점 빼고 여기랑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관없어요. 불을 더하시고 원래는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그건 근데 결국엔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 다시 3으로 갑시다. 얘는 함수 중에 0부터 2의 사이에서 롤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뭘까? 뭐 물어보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억. 다음 함수죠. 그럼 0부터 2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뭐였어? 이거잖아. 기억. fx가 x의 x제곱에 x-2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0부터 2에서 연속이잖아요. 다음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2분 가능해요. 그럼 추가 조건이 뭐였니? 이거 확인해야지. f0이 얼마야? 0이죠. f2가 얼마야? 0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니는 fx가 x-1이 절대값인데 연속되거든요? 근데 미분이 안 돼요. x가 1에서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fx가 x+1에 x+1의 절대값이에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해요. 그죠? 부가리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룰의 정리 될까요? 돼요. 왜냐하면 f0도 1이고 f2도 1이에요. 그 다음에 17-23 평균값의 정리. 빨리 그래프를 배워야겠구나. 7-23 보자. 자,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0이 2구요 f4가 마이너스 9에요. 그럴 때 gx가 x 플러스 1분의 fx거든요. 이거라고 할 때 구간 0부터 4에서의 평균값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상수 C값에 대하여 G'C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미분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분삼세 미분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푸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풀어보자 일단 한번. 자, 문제는 타이틀 주인공이 누구예요? GX예요, GX예요. GX가 구간을 만족시키는 함수 C값에 대해서 G'C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GX라는 애는 구간 0부터 4에서 연속이고요. 0부터 4에서 미분 가능한 걸 어떻게 알아요? fx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가능해요. 그렇다는 건 얘가 네. 4마이너스 0 분의 g의 4마이너스 g의 0이랑 같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 그렇게 되면 C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 그래서 일단 얘를 구할까요? 그러려면 G의 0을 구합시다. G의 0은 1 분의 F0이니까 2고요. G의 4는 5 분의 F4니까 1이네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 빼기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G'C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G'C를 주는 GX 더 X 플러스 1의 G'X 그렇다 해도 이거를 얘들이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도 없네요. 배운 게 이걸로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저기서 미분이 안 되니까 G 플라임 C를 구할 때 F 플라임 C를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4 빼기 1분의 G 4 빼기 G 0이었잖아요. 여기 G 플라임 C가 이거를 4 빼기 0분의 이렇게 해야 되고요. 4 빼기 0 분의 그래도 안 되는데 저기 식이 다른데 그냥 점에 답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C를 구하는 거 아니야? 아 C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구할 수가 없다. 나 C 구하는 건 줄 알고 어리고 좀 있잖아. 그러네. 우리 다 이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아, 씨를 구하는 게 아니야. 난 씨 구하는 건 줄 알고. 어떻게 얘네가 이걸 씨를 구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왠지 이상하겠다. 미분을 계산할 수가 없는데. 17날 산 거죠. 자,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6이에요.
이거에서 집합 A를 조건제 집합입니다. A를 모을 거예요. 어떤 A를 모을 거냐면 A가 X2 빼기 X1 분의 X2의 X2 빼기 F의 X1이 되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7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fx는 일단은 얘는 어디서나 연속이고 어디서나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연속이고 어디서나 미분 가능해요. 다 함수니까. 그러면 자 수직선상에서 봐봐요. 수직선상에서 여기 3이 있고 여기 7이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x1 잡아놓고 여기 x2를 잡을 때는 얘기 잡겠다는 얘기 이 안에서 그러면 주간 x1, x2 주간을 잡았을 때 여기서 fx는 연속이죠. 그리고 구간 여기서는 미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봐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얘는 이 구간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썼을 때 F플라인 C가 되는 C가 이모인 C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요.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 C가 어디 있냐면 요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C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C도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자꾸 옮겨다닐 거 아니에요. X1, X2가 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그 안에 사이에 있는 C를 계속 옮겨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C는 요 안에 있겠죠. 그럼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만 맞추는 거야. 요구인 C가 요 안에 존재하네. 미분해요. F 플라인 E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F 플라인 C를 집어넣어요. EC 마이너스 C입니다. 저걸로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자, 저기가 EC면 범위가 6보다 크고 14보다 크죠. EC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4고 4 이 범위에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냐 4가 안 들어가요. 5번 되셨나요? 끝점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X2가 7이 될 수 있지만 C는 7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여긴 7이 될 수 있지만 C는 7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끝점에 4는 안 들어가요. 되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없나? 다 했나? 여기? 네. 잠깐 쉬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증거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함수, 이쪽에는 증가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y는 fx면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는 f'의 x1이 음수일 것이다.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는 F'의 X2가 0보다 크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했죠? 네. 여기 중간에 0이 되는 즉 F'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 좌우의 부호를 결정해서 봤다. 그래서 우리가 89페이지에 표를 그려서 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89페이지가 아니라
87페이지네요. 네. 87페이지는 이제 롱을 했단 말이죠. 이분해가지고 표를 그린 다음에 87이에요. 89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의 2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4번의 1번까지 봤는데 4번의 2번은 조금 특이해요. 보세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2x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뭘 찾았냐면 연결되는 데를 찾았어요. 미분해서 연결되는데 그랬더니 3에 x-2의 완전제곱식이 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x가 2일 때가 0이었어요. 그래서 그 좌우의 구호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항상 0이라고 해서 좌우가 이렇게 증가거나 감소로 바뀐다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표를 그려봤다고요. f'라인 그래서 이쪽에 오다가 2래요. 이렇게 왔어요. 0이에요. 근데 이보다 작은 걸 넣었더니 이보다 큰 걸 넣었더니 이렇게 되죠.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한쪽이 플러스니까 한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순차인데 약간 이런 형식이 우리가 x세제곱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해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미 0보다 커 나왔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얘는 항상 증가합니다. 실수 전체 구간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 5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에 1번을 보면 함수 fx가 x세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증가한대. 항상 증가한대. 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항상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보시죠. 2분을 했어요. 얘가 3x제곱에 플러스 2ax가 3이죠. 이렇게. 그러면 3차한테 항상 증가하는 건 우리 좀 이따가 배우긴 하겠지만 3차의 그래프는 앞에가 양수면 세 가지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쟤처럼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얘 빼고는 나머지는 둘 다 증가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있는데 0 되는 데가 두 군데면 내려오는 데가 있더라. 0 되는 데가 하나면 없더라. 0 되는 데가 없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분을 했는데 2차 함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거지. 되실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못 이거 했구나. 어저께 우리 안 했다고 생각했지? 한 번 더 해주시면 절대 무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f'의 그래프는 이렇게 떠 있거나 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f'이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fx의 그래프가 요거 아니면 요거 형태를 띄게 되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프의 배형을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성질을 보고 미분 값을 결정하고 미분 값을 보고 그래프의 배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풀어요? 네. 한 변씩 하면 되죠. 앞에가 짝수니까, 양수니까 여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에서 끌어 나오죠. 따라서 A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해볼까요? 2번. fx가 이번엔 반대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가 ax 제곱.
A-B가 이번에는 얘가 항상 강소예요.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죠. 그래서 뒤집으면 돼요.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처럼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가거나 항상 방법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2ax 플러스 a가 되죠.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음수 아니면 0. 중간에 한 번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 상태가 절대 부등식이니까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 a제곱에 플러스 3이 얘가 0보다 작거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나 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증가한 거고요. 이게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 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뭘까? 모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봐봐요. 3차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89페이지입니다. 어제 선생님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에 나와 있는 점을 말고 범위 내에서의 제일 큰 값. 그러니까 A 값에 가까운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이면 x가 a에서 극대라는 값을 갖고 fx가 fa이면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를 극값에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합쳐서. 되실까요? 근데 이제 뭐 조건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된다고 했어요. 극대구요, 극대구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제 한 거야. 어제 집중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봤어요. 그 값이 어떤 걸까? 89페이지. 우리가 그 증가감소를 하면서 풀었던 표의 모양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거든요. 1번 볼게요. fx가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스크린에 하나 있어요. 미분했습니다. 뭐 하려고? 증가감소를 확인하려고 미분했어요. 3의 x제곱에 6x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증가감소 확인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방금 0인데 찾아요. 증가감소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3의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표를 그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다가 마이너스 3에서 0이었고 1에서 0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보호를 결정해서 값을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플러스예요.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떤 플러스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증가하는 중앙, 감소하는 중, 증가하는 중 이렇게. 그러면 아직 그래프를 뭐 그리진 않겠지만 여기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곡선을 따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라는 얘기고 여기가 x가 1일 때라는 얘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 주위에서 제일 높죠. 마이너스
삼각 주위에 있는 실수에 대해서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 대서 극대. 요거는 1 주위에 있는 각들 중에 제일 낮죠? 그래서 여기를 극소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기를 극대, 내려갔다 올라가는 여기를 극소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3차원 구세 그래프에서. 그래서 다음 함수에서는 저게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저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냥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 되실까요? 자, 하나 더 해볼까? 4차. 자, fx가 x 4제곱에 2의 x제곱 플러스 5에. 자, 미분 한번 해보자. 부기차식이에요. 이렇게 돼요. 4의 x3제곱. 얘가 0인데 찾을 거예요. 그럼 세 분에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 0 또는 1 이렇게 나오겠죠. 표가 좀 길겠네요. 해볼게요. 뭐 오늘 그래프의 개형을 다 보면 4차까지도 할 수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할 수 있을지는 3분대까지 해보죠. 자, 마이너스 1이에요. 0이고요. 1이죠.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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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호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죠. 구호만 따지는 거야. 어떤 값을 넣을지 모르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요. 여기를 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을 넣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큰 거 넣으면 당연히 틀렸어요. 내려와요. 올라갑니다. 내려와요. 올라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4차 함수는 W 모양이 많아요.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모양이라면 아마 이거는 무기차식이라서 대칭형일 거예요. 대칭형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W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극소, 극대, 극소. 야,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극소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극대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져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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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극소, 극소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값 주위에 있는 x값에 대해서만 저기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크냐 제일 작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뭐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똑같죠. 그러면 얼마야? 4네. 이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을 그러니까 어떤 x값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뭘 하자는 얘기예요. 아,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거 찾은 다음에 거기서 증가 확인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극대, 내려갔다 올라가면 극소. 이게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구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바뀌면 극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뀌면 극대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언제 다항 함수일 때.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저처럼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 극소가 있다라는 걸 꼭 확인을 해주세요. 됐죠? 자, 90페이지가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극대극소랑 증가함수만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7번부터 보죠. 자, 함수 fx가 얘가 x는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데요. 그리고 x
x는 3에서 급속값을 가는데 배가 뭔지 모르네요. 그럼 a랑 b랑 c를 구하고 저 급속값도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얘기죠? 극대값이랑 급속값이 가지는 성질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자, 어제 물어봤던 거 다시 물어볼까요? fx가 x는 a에서 극점을 가져요. 극점을 가져요. 그러면 0이라고요? 맞다고? 짝대기를 두 개 하면 안 되지. 이거라고요? 맞아요? 아니?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미분 가능. 이 앞에 미분 가능한 일이 필요하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이라고 합시다. 극값을 가질 때 얘가 두 개. 그리고 뭐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가져왔어요. 똑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 플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것도 아니라고 했죠? 뭐? 예예예. 예,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안 된다 보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는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준 거죠. 그 상태에서 저걸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인가 생각해봤더니 이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F1이 3이죠? 맞아요. 1을 넣더니 3이 나왔다는 얘기죠. 극값이라고 해서. 극대값이. 그리고 F 플라임 1이 뭐예요? 0이겠죠. 이건 쓸 수 있잖아요. 미분 가능하고 극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다. F3이 뭐야? 이게 질문인 거잖아. 해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모르겠고, 미분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3a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에 이렇게. 여기다가 얘네 둘 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플라임이 0이야. F 플라임 3이 0이야. 저렇게 되잖아.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유수 정리. 또 이걸 푸세요. 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9입니다. 그런데 뭐 해요? 네, f1이 9예요. f1이 저기다 넣는 거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3. 1, 마이너스 6, 9에다가 C를 더해서 3이 나왔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해요? 네, F3. 그러니까 27, 9A, 3B, C죠. 27, 54, 27,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급속값이다. 만약 이게 되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유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다라는 걸 나눠 먹으셔야 됩니다. 어려워. 자, 3차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아까 같은 짓을 또 한 번 더 해서 표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앞으로 이제 이 3차 함수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8번. 자, 이해가 안 가는 건 얘기하세요. 전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죠. 8번, 1번. fx가 비슷한 거 푸는 것 같은데. fx 마이너스 4.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자. 제일 처음에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역부터 확인을 하는데 정역 상관없잖아요. 그죠?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고.
당황스니까.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할게. 그러면 300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여기 되는 게 3세. 그 증감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3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 또는 3이. 자, 해봅시다. 증감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1보다 작은 거 넣어요. 0 넣으면 플러스네. 2 넣으면 마이너스예요. 3보다 큰 거 플러스. 올라가요. 내려와요. 올라가요. 극대죠. 극소죠. 구할까요? 여기다도 구하는 거예요. F1은 0이죠. 여기 0이에요. F3은요? 3 넣으면 얼마예요? 27. 와, 계속 비싼 거 구한다니까. 27,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맞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점을 찍을 건데, 여기다가 A를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를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찍어요. 뭐요? 절편. 0 넣으면 마이너스 4. 찍으세요. 그 다음에 점을 찍어요. 여기 지나죠? 1 대 0 지나요. 여기 지나죠? 그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4를 또 지나네. 이렇게 괜히 높은 길을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건데, 보통 얘들아 점을 이렇게 세 개 지나야 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야.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를 찍고 내려오세요. 왜 극대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야 되나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시킬 거야. 2번. 돌려. fx가 마이너스 x3제곱에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자, 역시 정의하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미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x제곱에 3x 6, 이렇게 0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을 묶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을 나눠서 되는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또는 이렇게 했거든요. 표를 그릴 거예요. x입니다. x 플라인 f고요. 5다가 마이너스 1이고 5다가 2예요. 0이에요. 0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없어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죠. 그 다음에 0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지? 2보다 큰 건 없어요. 플러스죠.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네. 자, F에다가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8, 6, 12. 이렇게 됐죠. 11이니까 7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올라갔는데 염수고 내려가는데 염수해. 왜 그런 거야? 네, 그거를 묶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하는 방송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풀잖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여기서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의 구호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러려면 이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재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이상해요. 그래프가 안 움직여져요. 되실까요? 그러면 좌표가요. 하나는 양파 하나 음수고 여기 마이너스 3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찍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3 여기 여기가 극소겠죠? 그 다음에 2일 때 7 이렇게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찍고 올라가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구도 방향이 바뀌었어요. 앞에가 마이너스라서 그죠? 자 거기 8-1에 1번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려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았으니까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래프가 딱 우리가 지금 그린 것처럼 무슨 N자냐 아니면 U자냐 이런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선생님 얼핏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리뷰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0이라는 걸 찾을 건데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fx의 그래프 형식이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해보자. 모양이 세 개가 나올 건데 첫 번째 형식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가 미분에서 0이죠.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가 미분에서 0이에요. 베타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증감표를 봤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미분한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은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다시. fx 그래프가 이건데, 미분을 해놨던 이거야. 네, 선생님 그 중에 그래프 세 개의 유형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서 그려놨어. 미분에서 0 되면 되죠? 미분에서 0 되면 되지. 점이 다르지? 그렇다는 건 미분 한 애가 0이 되는 2차함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 아, 그럼 얘가 이건 해야 되는 거네. 저 얘기잖아요. 즉 이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3차를 미분해서 2차가 나왔을 때 이 2차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 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fx의 그래프를 그냥 모형만, 유형만, 개형만 이런 모양이라는 걸 그려놓은 거고 이게 x축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찍어놓고 이렇게 2차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얘가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f 플라임은 양수죠. 멈췄어요. 0이죠. 내려가잖아요. 알파와 베타 사이는 음수죠. 다시 올라가죠.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플러스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선생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가져다가 미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유형 중에 이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 중에 이렇게 되는 개형을 선생님 하나 그려놨어요.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거일 거야 아마 앞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봤더니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얘가 서로 다른 두 세근을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두 군데니까.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서로 다른 두 세근. 그러니까 f 플라이맥스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감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가져와서 베타를 가져온 다음에 다른 접근통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y는 f 플라이맥스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지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f 플라이맥스의 그래프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 있고 f 플라이맥스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fx의 개형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 다항식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미분해놓은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수트에서는 다항함수만 해요. 근데 다항함수만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미분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저게 다가 아니야. 더 많아.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x세제곱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게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데가 있다고 볼게요. 얘가 더 fx예요. 그러면 미분해서 0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딱 한 군데. 여기 선생님이 x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얘기 이 얘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게 하나밖에 없죠. 2차 방정식인데 그냥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실근 하나 돼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판별식으로 올라오면 된다는 게? 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얘가 fx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x축에다가 내가 여기 내렸어. 여기 알파라고 해.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얘가 y는 f 플라이 x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플러스예요. 0이죠. 잠깐 쉬었다가 플러스. 올라가요. 그러니까 f 플라이의 구호를 잘 보시고 fx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를 잘 보시면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됩니까? 여기서도 아 나중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 모양이겠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이거예요. 안심이에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여긴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허근이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공부도 작죠. 그럼 여긴 그냥 저거예요. 디플라이너스 저기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떠있죠. 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다예요. 선천이. 그래프 개형이 세 개밖에 없다. 대신 이제 앞에 대가리 A가 음수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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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조차도 뒤집어지죠. 앞에 가다 웃을 테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 이 얘기예요. 이 세 개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3차에만 이걸 국한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양한 함수에 다 모두 국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다른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 미분값의 부호와 모형에 따라서 즉 f 프라임의 그래프를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기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돼요, 선생님. 될까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극대라는 국소가 존재하는 건 5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세 개 중에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1번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고. 극대, 극소. 그러면 문제에 3차가 나왔는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 극소가 존재한대 아니면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라는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돼요? 아니죠. 얘가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난 미분한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 극값이 존재한데 이 3차인데 극값이 존재한데 그 극대값과 둘 다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미분한 2차 함수가 0이 되는 감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대값과 존재하는구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는 극대극소가 없고 증가 감소가 둘 다 있는 중간에 꺾이는 그래프는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초전이에요.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4차 함수 말고 3차 함수 안에서 유형이 또 있어요. 여기서 안 끝나요. 그걸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선생님 방부등식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특이 케이스의 3차 함수를 또 할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들. 그 안에서의 좌표들. 그걸 다 할 겁니다. 그거를 많이 해서 익히세요. 자, 92페이지 9번 볼까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번 fx가 그 값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거나 그 값이 있대요. 해볼까요? 그럼 미분하고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이제 뭐면 되나고 판별식이 0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잡으면 돼. a 제곱 마이너스 3의 a 제곱에 2. 얘가 0보다 여긴 등호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6a가 0보다 크니까 a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a 2구나 3이구나 그럼 그 값에 갈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2번 그 값에 갈지 않을 때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따라서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 풀다가 보면 조금 까다로운 녀석이 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4차로 갑시다. 4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얘는 보기차식이라서 일단 그린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려놓고 이거를 왜냐면 4차는요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할 때 여기서 안 해요.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4차는 이 다음에 없을걸? 4차로 놓고 네 없죠? 10번 보세요. 4차는 한 다음 시간이나 다음 다음 시간 정도 하겠네요. 큰일 났네. 할 게 많은데.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라. 10번 1번 해보죠. 보기차식이에요. fx가 x의 4제곱
플러스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인수분해는 되는 것 같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일단 여기 써놓고 자 미분합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얘가 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표로 그립시다. 복잡하네. 그렇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X고요. 세 군데 마이너스 0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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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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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예요. W 모양이네요. 근데 보기 차식이라서 아마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어떻게 잡냐면 일단 계산해야겠죠? F-2랑 F2랑 똑같아요. 4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아닌가? 아, 맞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고, 2 이렇게. 여기 지나면. 0 넣으면 15예요. 꽤 많이 올라가네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기 찍고, 올라가서 여기 찍고, 내려오다가 이거 찍고 떠버리고요. 부기차식이라서 대칭형입니다.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기 때문에 무함수예요. 이렇게 돼요. 여기 인수분해할 이유가 이거야. 아 여기가 마이너스 2,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2,3이고 이렇게 5 이렇게 될 거예요. 좌표만 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지워야겠지. 힘들어. 이번 문제. fx가 4제곱이고요. 여기는 3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0을 잡으면요. 제가 0대0을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0이랑 1이니까 해볼게요. 0 1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맞죠?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플러스예요. 근데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도 플러스예요. 1보다 큰 걸 넣어야 마이너스 5. 이거 올라가요. 보통 여기 제곱이면 한 번 10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을 넣으면 0이네. 그래프가 되게 웃겨요. 자,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0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다가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도 있다 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94페이지 얘기예요. 볼까요? 11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이게 그냥 딱 3차라고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될 여성이긴 하지만 얘가 Y는 F, X가 아니라 플라잉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책 보지 말고 나는 표 안 그릴 거야. 나는 이 표 안 그릴 거라고. 질문이 뭐냐면 극소값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얘가 여기를 찾았죠. 찾았어. 여기랑 그 다음에 9호 밖에 있는 거 찾으라고 했죠. 그럼 9호를 써요.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죠. 거기 극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바뀌는 거죠. 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에요? 마이너스 여기랑 여기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표를 왜 그려? 뭐하러?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F 플라잉 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FX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냐라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선생님 얘기. 그럼 여기 뭐겠니? 극대겠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일 거야. 자, 그럼 11-1 봐봐요. 극대가 어디야? 마이너스 4 극대야? 11-1? 4죠. 네. 극대죠?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일 때 극소, 2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다 쉬다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0 플러스. 이런 거 있나요? 3일 때 극대, 4일 때 극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선생님 얘기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12번은 안 풀겠습니다. 뭐 이 정도랑 비슷하니까. 네,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최대 최소하죠. 여기 페이지 보면 이제 함수의 최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차함수를 할 때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A가 0수면 꼭지점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그쵸? 여기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A가 0수면 기억이 나십니까? 최대최소값을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고기를.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뭐 X가 베타야.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최대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3, 4차도 다음 함수들도 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잘라서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에 뭐예요? 그래프도 그리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이라도 알아서 표를 그린 다음에 표 내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3차야. 그래프 이렇게 돼. 범위를 안 주면 항상 끝이 올라가고 항상 끝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X가 알파예요. 여기가 X가 베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내가 여기부터 여기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극대가 최대, 극소가 최소가 되죠. 이만큼만 그려도 되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똑같은 그래프인데 베타일 때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극대극소와 상관없이 끝점이 최대와 태극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최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그래프를 다 그려도 되지만 그 표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 4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치면 이분을 사용해서 3, 4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치면 모든 다항함수에서 웬만한 다항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전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최소도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활용이죠.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그래프를 가져다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있는 녀석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값을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라는 걸로 최대 최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2번 볼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2번에 1번 자 보자고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0부터 3까지. 저 범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 2분을 한번 해보죠. 그래프에 그려야 되니까 6x제곱에다가 18x 플러스 12 0이에요. 그러면 6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자 이제 표를 그릴 때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을 잡았죠. 점점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적으로 자르세요. 0 이렇게 자르고 1 2 이렇게 끝을 자르세요. 이렇게. 범위를 잘랐다는 게 표 안에서 그럼 여기만 일단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올라갑니다.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거고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값들을 다 구하자고요. 이런 얘기거든. f에다가 0을 넣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오겠죠. 그 다음에 f에다가 1 넣었어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14 0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16에다가 36 24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옆에다가 3 넣었어요. 54 81 3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90에서 8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미 여기서 답이 다 결정됐다고요. 이게 제일 작잖아요. 여기가 제일 크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연습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이 표 안에서 최대 최소가 이미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입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다 그릴게요. 1일 때가 0이죠. 여기. 여기가 극대. 그 다음에 2일 때가 마이너스 1이에요. 조금 되게 좁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일대가 4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래프가 약간 이런 모양이네요. 어? 여기가 아니지. 3일대가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잘랐다고 0일대가 마이너스 5면 여기 아니에요. 진짜 좁게 그려야겠네요. 여기 잘못 봤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잘랐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제일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고 잘 자르면 됩니다. 3번 볼까요? 3번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치수를 구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범위가 안 들어가요. 끝값이. 여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해보자. 2분할게요. 그러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내가 0의 대를 찾으면 6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고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x 마이너스 3이 우리가 과거를 치세요. 들어가지 않는데 저쪽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이렇게 되면 0의 공감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올라가죠? 내려가고 올라가 극대부 극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좌표는 구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옆에다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플러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올 건데 거기가 어차피 비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1 까지 7인가요? 아니지 10에다가 17이네. 많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2 16 12 24 10 26 36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3 9 1 이런 식 됐을까요? 그럼 그래프를 자르면 이렇게 돼요. 너무 먼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요. 쭉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3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거기선 진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을 건데 거기서는 마이너스 10. 뭐 이래? 3일 대 1. 이렇게 하는데 진짜 조금만 더 불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비어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10 찍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찍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최대값은 여기가 맞는데 최소값은 여기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35가 바로 앞에 숫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치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치환을 했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풀어가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4번에 1번 4번에 2번 할까요? fx가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12에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보자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풀면 6차를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표류 교수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t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t 없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결정할게요. 그러면 꼭 여기를 t로 바꾸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fx를 함수를 다른 걸로 잡아야 돼. gt라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을 할게요. 근데 이걸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건 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t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가도 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를 x-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결정을 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돼.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얘가 x고요. 여기가 t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2일 때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요. 그런 다음에 x값이 0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 4로 떨어지거든.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뭘 구했냐? 아, t값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맞는 거죠. 1학년 때 했어요. 저 비슷한 걸. 2차 함수 내에 2차 함수로 치환하는 실제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걸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이제. GT가 이건데, 범위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생략할게요. 요거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거 잘라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치환했을 때. 요게 x의 범위다. 제가 가져다 써서 풀자. 라는 거. 자, 107페이지에 5번이 중요한 거죠. 요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와요. 107페이지에 5번 같은 문제가 예,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 2차 함수 때 있었어요. 보세요.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서 함수 fx 이거에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단 얘가 이거보다 크대요. 그러면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3의 x제곱에 플러스 6의 x 이렇게 되죠. 근데 왜 0이 되는 데를 찾았어? 이렇게. 그러면 3x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a 또는 0이거든요. 이렇게.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줄 때 그래도 0일 땐 0을 지나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a거든 그쵸?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할 건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냐 아니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냐 어디 있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될까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씩 다 해볼게요 제일 안쪽부터 그려보지 뭐 1번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렸어. 폭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음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0. 그럼 잘라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리면 돼. 괜찮아요? 얘기하면 이 범위가 a가 2분의 3보다 클 때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먼저 그려놓고 여기에 범위를 결정해 놓는 거야.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요. 어차피 여기가 최소야. 그치? 여기서는 f0이 0일 때 얘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답을 쓰고 있는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제가 27a 마이너스 27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맞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얘가 답이야.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다. 잘 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a인데 이번에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작지. 그러면 a가 등호 넣을까요? 상관없어요. 등호 넣어서 2분의 3보다 작아요. 어차피 0보다 크다며.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뭔 얘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최대가 아니라 여기가 최대잖아. 극대값. 맞아요?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넣어. 여기 최소값은 F0이 맞아요. 얘가 0이 최소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A를 넣어요. 그럼 얼마냐면 12A에서 8A 되니까 4A 세제곱이 나와. 얘가 최소값이에요. 아, 얘가 최대값이에요. 극대값. 딱 요거 두 개만 했어요. 끝났어요? 이게 다야? 첫 번째 말고. 이게 다야?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 선생님 이거랑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어? 아니 이거 여기 포함이 있잖아. 등호 여기니까 상관없지. 그거 말고 역시 니네 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딱 두 개만 풀고 만나는 말이에요.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기고 넘기면 1? 어, 여긴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요. 여기 만약에 3보다 작으니까 좀.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최대는 얘랑 똑같아요. 여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F에 마이너스 2를 주고는 4A의 3제곱까지 받는데 최소가 F의 마이너스 3이 얘가 되는 거예요. 27. 아,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든요. A가 0보다 커서. 근데 여기는 A가 0보다 작은데 여기 작아요. 무수예요. 그래서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얘도 틀렸네.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최대값만 구해서 그런 거예요. 아, 만약에 최대 최소를 두 개 다 구하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시계를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08, 109, 112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파트예요. 왜일까요? 영상으로 봐야 죠. 왜 걱정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가 되면, 식이 있으면 그래프 그릴 줄 알았고 이렇게 자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활용만 하면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습하면 되거든? 그래프 그리게 하고 자르면 되잖아. 자르고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표그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연습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식을 못 세워요. 식을 못 세워요, 식을. 그러니까 6번이나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쉬운 건데 식 자체가 어려운 거, 활용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면 식을 못 세워요.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식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거야. 선생님, 활용 문제를 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식을 만드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누가 해주잖아. 모르면 했었지, 뭐. 모르면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냥, 본인이 식 세워서 하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최대최고까지만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갈 수가 없어. 다음 얘기가 엄청나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라서. 방부등식에 활용하면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에 적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참 지도 나가면 빡세다. 6번 보시죠. 지금 시험 범위, 시험 날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4월 며칠이에요. 21일, 22일, 25일, 26일, 23일.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시험 망했다. 그래서 3월 들어가면 그냥 바로 소원 혼백하고 네 내신 대기 시작할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마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건데 설마 여름방학보다 많이 풀겠어요? 모르지 그거야. 해봐야 하는 건데 그렇게 못 풀잖아. 못 풀걸?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대신, 네, 풀었던 것도 좀 더 풀고 할 겁니다. 자, 6번 보죠. 품을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어떻게 해요, 이때? 이 x축으로 둘러싸는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것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림이 원래 없어. 얘네가 보고 있는 건 해설에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지 얘들아.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야 뭘 풀지? 3이야 루트 3이야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 저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야.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그럼 얘잖아, 이렇게. 자, 이런 거 풀 때마다 책을 보지 마세요. 회사를 보지 말라고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당연히 모르면 보는 게 맞는데, 할 때마다 보면 안 되지.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좌표를 잡는 거예요. 항상. 여기 좌표를 잡아. 여기가, 아, 그러면 A 콤마. 이거겠구나.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2A가 되고 높이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넓이를 우리가 FA라고 하죠. 근데 F라고 써줘야지 잘하더라. S라고 쓰면 못하더라. S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정의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X로 써야 풀더라. A라고 쓰면 못 풀더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1병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대신 범위가 요거겠죠. 이 범위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미분하잖아. 해볼래? A로 미분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 연대는 찾을 거잖아. 그치? 이 그래프가 3차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여기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우를 알면, 아, A가 1일 때네. 딱 바로 나와요. 네, 여기 0되는 데가 여기가 X가, A가 1일 거네. 여기가 최대일 거네. 잘라서 요만큼만 그릴 거네. 저 얘기냐.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로, 세로 길이 구하라며. A가 1이야. 가로가 2. 세로가 2. 보통 저건 정사각형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항상은 아니다. 또, 아, 선생님이 정사각형이랬어. 찍지 마. 뭐야, 선생님 정사각형이라면서. 나는 따져봐도 소용없어. 본인이 쓰는 거야. 7번. 보시죠. 이제 선생님 저 식만 세워두고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세요. 그 연습을 하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쭉 풀다 보면 뒤에 건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요. 미분해서 막 표도 안 그리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저걸 다 거쳐서 해야 나중에 진짜 안 그리고 표 안 보고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지거든.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 당일까지. 그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잖아. 그럼 나중에 어려운 그래프 나오면 못 그려. 되게 어려워. 어,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디가 최대야? 안 돼. 그때 가서 풀어버릴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어려운 모의고사 수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풀 거잖아. 어차피 난 이었기 때문에 이거 할 거니까. 난 얘네가 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거예요. 아, 그때 당연히 한 번은 더 해주겠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땐 절대 다 그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겁니다. 7번 보시죠. 자, 거기 가로 40, 세로 25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오른쪽 빈까지 내 우퉁이를 잘랐어. 똑같이 잘랐겠지? 정사각형 모양으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고 하려면 잘라낸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걸 이렇게 접어, 봐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40이야. 여기가 25야. 그래서 여기 잘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잘라, 잘라, 잘라. 근데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뚜껑이 없는. 이렇게 되잖아. 그쵸? 옛날에 선생님 이런 문제 풀면 항상 이제 이렇게 그런 특이한 게 있잖아. 선생님 여기 이만큼 잘 남겨놔야 돼요. 뭔지 알지? 풀칠하는 거. 그래, 여기 붙는다. 어떻게 붙이실 거예요? 쓸데기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를 흥변의 길을 X로 잡아야 돼요. 여기가 얼마예요?
이건가요? XX 두 번 잘랐으니까 여기는 이게 되겠죠? 높이는 이게 되겠죠? 끝났네. 부피를 부피가 최대가 되긴 한데 그럼 F 또 VX로 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완전 FX는 부피를 이거죠. 이거의 최대값 구하십니다. 이거의 극대값. 뿔뿔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쯤일 거예요. 이건 뭐 구하지 않아서. 범위는 어떻게 돼, 이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겠지, 당연히. 뭐보다 작아? 40, 20. 12.5. 작아야죠. 여기 안 생겨, 그러면. 연이. 그지? 쉬워요. 10만 세우면. 넘겨봐, 스케치 페이지.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건 왜 이런 문제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쓰잘데기 없고, 차라리 8-1을 푸시는 게 나아요. 위에 8번은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비례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식을 주지 않는 형태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이건 아주 무품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엄청 중요한 걸 해요. 방문의 중에 활용이라고. 이거 하나로 아마 시간을 잡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다음 주에. 수요일날 이거 하고, 영광이랑 할 때 적분을 좀 하겠습니다. 속도가속도는 안 합니다. 속도가속도는 나중에 적분까지 다 배우고, 미분과랑 적분과랑 한꺼번에 할 겁니다. 왜냐면, 속도가속도를 미분과를 해놓고, 적분만 하잖아? 그러면 이걸 또 해야 되더라고. 아까워가지고. 은혜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목표치는 원래 다 끝내는 거였는데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적분의 활용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정적분 계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할게요. 어차피 예신 대비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남았는데